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CW 리테일링의 황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마산점에 왔어요. 마산점에 강택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산타페 맞나? 맥스크루즈. 아, 맥스크루즈. 맥스크루즈 차량 강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오늘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점에 같이 일을 유리막 한 데 있어서 같이 시공하고, 그리고 마산점 강택이 있어서 제가 또 지원을 하러 왔습니다. 차량 색깔은 눈색이요. 브론즈 골드. 브론즈 골드랍니다. 전 이 색깔 강택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재밌을 겁니다. 이 브론즈 골드라는 차량이고, 맥스 크루즈고, 근데 산타페랑 똑같이 생겼다. 미국에서 산타페 롱바디랍니다. 좀 크네, 좀. 자, 이 차량은 이제 작업을 이제 할 공정이 어떻게 되죠? 맥스 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도막이 손상되지 않게 듀얼로 모든 공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오늘 유리막 코팅까지 바르고 내일 차주분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출고. 네. 일단은 듀얼로 한번 같이 우리 마산점 사장님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일단 차량 상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넷 지금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스월은 조금 있습니다. 이걸 뭐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되나, 눈에 보이면은 뭐 조금 있는 거겠죠.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스월들이 지금 있는 상태고, 맥스 크루즈나 산타페 같은 현대 SUV 차량 계열들은 도장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듀얼 강택 가지고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큼직한 기스들은 몇 개씩 보이네요. 보이고, 비교적으로 차량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아, 백미러 개꿀입니다. 강태가 아니에요.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도 개꿀이라고 하죠, 이런 걸.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인데 저도 편하게 일을 하고 싶잖아요. 하이그로시는 좀 있고.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이그로시 상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하고, 좀 차가 비교적 깨끗하네. 측면이 이게 보이려나? 측면 이게 이제 뒷 조수석 뒤 했는데, 이 클레이 바 자국인 것 같네요. 클레이 바 자국. 와, 마산점 사장님이 막 세게 막 쉘이 문대는 것 같아. 클레이 바 자국이 있고, 여기는 뒷범버 쪽인데 어디 긁히신 듯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검은 부분 있죠. 검은 부분은 강택으로 커버가 안 돼요. 사람으로 치면 살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살은 저희가 어떻게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긁힌 자국 있죠. 이런 것들은 강택으로 완화를 할 수 있지만, 도장 자체가 날아간 거는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조금 깊게 파인 게 좀 있네요. 야, 이건 손톱이 딱딱딱 걸리는데 조금 완화는 할 수 있는데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런 여기도 지금 이 색깔이 이래가지고 잘 안 보인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쭉 있죠. 뭐 키로 긁은 듯한 자국. 이거는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100%까지는 그렇고 어느 정도 안 보이는 정도 수준까지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면 여기도 있네. 어허, 참네. 여기도 페인트 긁힌 자국. 이기가 지금 운전석 뒷문짝인데, 뒷문짝에는 이런 굵직굵직한 누군가에게 테러를 당한 듯한 그런 스크래치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앞에 핸다에도 있고, 차 색깔이 이게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이게 좀 스월도 보이고 보이는데, 색깔이 조금
이래가지고 카메라에는 자세히 당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팬은 뭐 전반적으로 굵직한 거 몇 개 빼고는 소울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고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저희 마산 지점 사장님이 작업을 해서 나중에 결과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se guys have a different light. Why noise it keeps me up at night. I can't help but think back to you. I wish that I could find a face that I would recognize. I replay the memory of you. It's been hard. You know I wanted to stay course of God. But there was no other way. Did you wait? Cause I've been counting the days. And I'm calling up to say I'm coming home to you. I'm coming home to you.자, 이제 광택 그리고 코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요 맥스크루즈 이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엄청 소프트합니다. 순두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물러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광택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경도고 엄청 무른 상태고 그래서 광택이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밀마 코팅, 광택 뭐 이렇게 다 들어갔고 SUV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가니쉬가 오래되면 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영상에 보시면 여기 좀 백화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코팅제를 발라서 이렇게 색감 자체도 플라스틱도 올려주고 그리고 도장면도 JCW 코팅제를 이용해서 전체 다 발라줬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차량을 맡겨주신 맥스크루즈 차주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나? 보시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아, 링크를 딱 걸어서 네, 딱 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차량 너무 잘 완성돼서 기분이 좋고요. 완성도가 너무 높게 잘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아, 근데 이 차가 광택을 내기 전에는 둘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했어요. 아, 이거 해도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색상의 차량을 광택을 처음 내보거든요. 처음 내보는데, 광택을 내고 나니까 색깔, 광도 자체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색깔이 지금 보니까 참 예쁜 것 같아요. 맥스 크루즈 차량 요 색깔 참 예쁜 것 같고, 차주분이 오시면 만족할 상태로 일단 맥스 크루즈는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퇴근해야 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